초보분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살짝.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못하고 좀 짧고 굵게. 아, 우리 감사비당님들. 아, 오늘 배가 실수. 일단 밥 먹고 일단 보자, 한번. 오늘 팔이 좀 무겁네. 순줌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대로. 영원엠 출근 잘했나? 오늘 뭐 한잔하고. 자, 봐봐요. 제가 일단 첫 번째. 말했듯이, 순주막이 전에, 얘, 정확하게 상대방의 몸 가운데 가 있어야 돼요. 줌 켰을 때 이렇게 와 있어야 돼. 너무 가운데라 생각하지 말고, 양옆에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가운데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를 맞추는 꿀팁은, 일단은 계속 해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가 가운데인가. 이거를 일단 0점을 먼저 찾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잡고, 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몇번 쏘면서, 싸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감당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나가 마우스를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스텝으로 쏴야 돼. 그러니까 스텝으로 쏘는다는 게뭔 말이냐면, 여기서 왼쪽으로 유수를 나가면서, 에임은 그렇게 크게 이동 안 해요. 여기서 스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에임은 크게 움직이면 안 돼. 제가 보세요. 거의 이동 없죠? 스텝만으로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좌우는 이렇게 스텝만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스포가 이제 고점도 되고 유스도 되니까. 그리고 제그 강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더한 단계 위가 있지, 이제. 유스를 타고, 쏘고, 고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유스 고점샷. 제가 붙인 거, 그냥 대충. 보면은, 유스 한번 하고, 쏘고 바로 빠져야 돼. 야야 외환반도 똑같은데 다 맞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고점을 쓸줄 아시면은 걷기도 괜찮아. 걷기 유사하고 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돌격돌 총알 피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쏴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나 쪽에서는 아, 잘 쏜다, 스텝이 좋다 이렇게 욕은 안 먹지. 그러니까요. 돌격도 마찬가지. 돌격도 에임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돌격도 무조건 스텝으로 조진다고 생각해야 돼. 스폰을 스텝으로 잡는다. 왜냐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얘가 이동 속도도 빠르고 선택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마우스 그립법도 자기가 최대한 이거를 좀 조절하기 편한 그립으로 잡고 그에 맞춰서 감도도 조절하시고 좀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완성돼야 깔끔하게 샷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민한 거야. 의자 낮췄다가 높였다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입력값이 바뀌거든. 마우스는 제가 감도가 낮은 것도 있는데 진짜 거의 안 움직이고 반동도 한발 쏘고 내려오는 걸 따라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냐면 반동이 돌아오기까지가 시간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발 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반동 제어하는 시간이 점프 시간이야, 봐봐. 반동 돌아오고, 쏘고, 돌아오고, 쏘고. 고점으로 반동 이제 시간 동안 총알 회피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유스 타고 고점으로 뺐다가 계속 이 원을 그려야 돼, 원을. 이 제자리.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한 군데를 계속 쏘고 싶잖아? 이렇게 계속 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다른 맵 보여드릴게요. 이 맵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거, 예. 잠깐만요. 자격 연습장이 있거든요? 이거 자격 훈련장 가셔가지고, 여기서 연습하세요. 여기가 제일 잘 돼. 맞습니다. 스텝으로 최대한 자기가 간격 조절하고 좌우는 유스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스나는 그래서 유스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고점이야 뭐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고점을 할줄 아시면은 무기가 늘어난다. 여기서 이제 여기 끝에서 이거를 이제 순줌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야. 내가 유스를 타가지고 여기 에임 딱 가도록 정확하게 몸 가운데 할라 하지 말고 그냥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저격전방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낵끼리 스텝 막 밟죠. 막 상대방이 스낵 현란하게 스텝을 밟는다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프샷은 뭐그 다음 문제. 점프샷은 제가 또 강의영상 올려놨거든요. 솔직히 손가락을 좀 많이 움직여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임 오래 하면 이제 손가락 마디나 이런 게 나중에 안 좋겠지. 제일 좋은 거는 스나는 감도가 그래서 낮아야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면 탄이 빗나가니까 오히려 그냥 스텝한테 맡겨놓고 마우스는 살짝 거든다는 느낌. 이 정도는 이제 커버 가능하니까. 끌어치기를 연습할 때도 이게 제가 감도가 느려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 정도 벗어났다 치면 이렇게, 이 정도 감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끌어치기. 이거는 살짝 살짝 연습하시면은 되고요. 저도 움직이는 거잘못 맞춰요. 이게 스텝이랑 손이 꼬일 때가 있어가지고. 대신에 잡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잡자. 살짝 그런 주의.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봤습니다. 밥 먹기 전에. 아, 맞다. 잠깐만. 강의 좀더 할게요. 제가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못 먹었다. 아, 30분 전에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반찬.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이번에 또 고추 잡채 시켰고, 고추 잡채. 그 다음에 무생채. 그 다음에 검은 콩.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단백질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닭가슴살 스테이크 아니면은 참치캔. 그리고 몸에 좋은 잡곡밥. 아, 물 겁나 많이 마셔야 되네. 요새 그렇게 웰빙하게 먹는 중. 근데 진짜 몸이 좀 가벼워진다니까? 오, 재현이 형 하요? 아, 잠깐만요. 아까 질문이 에임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습을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따라가다가 이렇게 죽일 줄 알아야 돼. 숨좀더 빠르게 할때 마우스 클릭 압도 중요한데,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이거를 빠르게 따다닥 따다닥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이거를 빠르게 따다닥. 손가락이 죽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희생해야 돼. 마디가 따라야 실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들 프로게이머 여러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 하나씩 있잖아. 요새 뭐 운동하고 관리 잘하면 괜찮은데, 배그 같은 경우에는 팔을 전체를 쓰니까 이제 어깨 부상 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비빔밥 먹고 싶을 때 거기다가 고추장 한 스푼 얹어서 참기름 얹고 먹으면 개꿀. 잠깐만요. 180도 해볼게요. 아,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말 없을 때물 마시는 겁니다. 방금. 잠깐만요. 아, 시작하고.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은, 완전히 돌리면 이건데, 제 허용치는 여기서 90도보다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제가 좀잘 맞는 각도로 치면은, 90도에서 120도? 90도에서 120도 같은데요? 아니면 뒤돌려차기 할 때는 확 돌려갖고 이렇게 마우스를 확 돌려서 다시 잡죠. 그만큼 저 저감도예요. 손목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팔 살짝만 올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 현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꿀팁이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쏜다, 그럼 나는 거울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말이 쉽지. 이제 저도 잘 맞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됐어. 저도 방금처럼 마우스 그립이 제대로 안 잡혔으면 안 맞아. 아, 네, 인사도 90도로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저감도니까 이 초반에 잘 맞는 거지. 후반 갈수록 선화가 잘안 맞고. 여기서 딱.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명중률을 높이고 싶으면은 그냥 이 친구의 명치를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아무리 빗나가도 몸통 안에 들어가겠지. 아예 완전 빗나가면 안 되고. 좀 마우스. 어, 잘못 잡. 자, 여러분, 새로운 거 또 하나 또 쫓아봤습니다. 밥 아직 먹을 때가 못 돼가지고요. 강의를 좀더 해야겠어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극한의 어떤 순줌 실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맞추는 거야. 순줌으로. 저도 잘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끝에 있는 거 멀면 멀수록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 박스 잡는 거요? 예를 들면 뭐 총을 어떤 걸로요? 스나로 박스 잡는 거는 뭐, 아, 그리고 스나 또팁 하나. 봐봐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이거 안기 유스가 이제 보통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수익이가, 저도 이제 수익이한테 좀 배운 건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건데, 보면은, 걷기 유스를 많이 써요. 왜냐면 걷기 유스를 쓰면은, 제가 높이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박스 먹고 있다. 앉으면은 제가 마우스를 올려야 되는데, 걷기 유스로 바로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앉기 유스 나가면 다시 올려야 되잖아. 에임을. 그래서 이런 거는 걷기로. 물론 박스이 너무 낮은 거 말고 막 머리 빼꼼하고 있는 거는 그냥 본인이 정성스럽게 끌어치기를 하든 줌을 갖다 놓고 천천히 쏘든 그냥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쏘셔야 돼요. 네. 거리가 엄청 멀면은 스포도 탄 낙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멀리 있다. 제가, 이 선에다가, 이 선이 헤드샷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올려서 이렇게 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밑에가 맞아요. 여긴 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핫한 나거든요? 봐봐, 보이시죠? 방금. 핫한 나는 거. 가운데 터지는 거. 위로, 조금 위로 쐈는데, 핫한이 나잖아. 지금은 또 제대로 꽂혔네, 이상하게. 핫한이 많이 나요. 보통 핫한이 나, 멀리 있는 거는. 에,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자격전에서 스텝이 또한 가지 더 있는데, 고점을 쓰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발 쏘고, 반동 돌아오는 시간에 좌우를 한번 쳐주는 거죠. 봐봐요. 쏘고, 하나, 둘, 쏘고, 하나, 둘, 쏘고, 하나, 둘, 쏘고. 이렇게 총알을 피할 수도 있어요. 유스로 하나, 둘, 두번 피해주는 거야. 고점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유스는 무조건 써야 돼. 스나 하려면은, 유스 못 쓰면은 스나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너말 심하게 하긴 했는데, 유스를 못 쓴다? 지금 고인물 게임에서? 그러면은 진짜 경쟁력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제가 스나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뭐 즐겜방이나 아니면 초보방 같은 데서만 하셔야 돼요. 스나 들고 유스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난이도 있는 방에서 하려면. 이렇게 하나, 둘, 빵. 하나, 둘, 빵. 얍. 궤도 가는 타입. 그니까 그거예요. 뭐 일단 구독 형님이 저 나이는 어리지 맞추셨던 구독 형님 아까 100개 쐈으니까 형님 그러면은 완전 저감도가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디 삥치고 궤도를 갔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상대방이 여기서 튀어나와. 그러면 여기까지 돌리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궤도를 많이 간다 싶으면은 이 정도는 돌려도 괜찮을 감도로 하시고 최대한 조금 이 PSG 끝에 이거 총구 보이죠? 끝에 요 뾰족한 거 이걸로 찌른다는 생각으로 주사 마냥
근접에 있다? 질러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순중각이고? 이거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를 들어야 되나? 궤돌 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궤돌 가요? 궤돌 가려면은 순간 포착력이 좋아야 돼요. 궤돌 가게 되면은 일단은 스나 궤돌이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스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쏠 수 있도록 에임 제어를 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토이타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 없으십니까? 뭐 다른 쪽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시간 좀 남아가지고 밥 먹을 때까지 잠깐 토킹해야 되거든요. 한 20분 뒤에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좀 늦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이거 배그 가능하나? 이거 밥 먹고 와서 늦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네. 몇 판이라도 배그 좀 해야겠어요. 그래도. 아,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뛴다. 뛰고 있는데 저기 있는 거를 맞춰볼게요. 얘를 맞춘다고 생각해봐. 뛰어다가 딱 한번 휘둘려고 하나 둘 골라서 빵. 이럴 때는 순준보다는 살짝 뭔가 얘를 좀 맞추려는 생각?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돌아서 내가 마우스 그립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 순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삥 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마우스 그립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 스텝에서 돌아올 때 마우스를 잡고 빵 그런 식으로. 이게 정확도가 왜 좋냐면 제가 마우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마우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텝만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어? 이게 안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스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고점을 쓸줄 알면은 유스만으로도 하나 둘빵 하나 둘빵 하나 둘빵 하나 둘빵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따닥따닥 다 있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잠깐 유스만 쓰려니까 힘드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하나씩 맞추는 연습? 이걸 해야 돼요. 이거는 순줌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끌어치기 식으로 마우스가 따라가면 되지. 스텝으로 이제 에임 조절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고급이고 기초는 여기서 에임이 최대한 가운데 가게 해야죠. 요런 정도. 유스가 유령 스텝이에요, 형님. 발소리 안 세고 이렇게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유스랑 그냥 발발이 스텝 차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가는 상태에서 앉기만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이건 유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신 분 맞죠? 옛날 에케수 중에 이렇게 가면 느리죠? 근데 유스를 쓰면은 미끄러지지 갑니다.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렇게 이동할 때도 이렇게 무한 유스라거든요. 근데 달리기 누른 상태에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야 돼. 이거는 방향키랑 암키키가 이제 겹치지 않게 따닥따닥따닥 안 겹치게 가는 거고. 혹시 뭐또 질문 있습니까, 형님? 아, 형,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그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유스는 걸어가다가, 예. 혹시 뭐 질문 없습니까? 아, 밥을 먹기가 아직 좀더 이따 먹어야 돼가지고 너무 늦게 먹었네 이거를. 한판 위성까지 할 걸. 아, 이거 안 먹은 거 깜빡했다. 자, 밥 먹기 전에 뭐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또 화이팅 하시길. 아, 지금 또 기회인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대1 가입까지는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그 피드백은 제가 이제 아예 그 컨텐츠를 하지 않은 이상은. 왜냐면 한번 받으면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치즈형의 문제점요? 아, 뭐야, 영상 보고 계셔, 또. 치즈형의 문제점. 상처받는 거 아님? 문제점 없지. 오호호. 맞습니다. 400이던 300이던 맞습니다. 그게 팩트. 일단 감도 맞추는 꿀팁 한 가지 더. 감도를 처음에 일단 깎아보세요. 400부터 시작해 그냥. 400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아 잠깐 타임. DPI를 400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게임상 감도를 0으로 하세요. DPI 800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상 감도를 0으로 맞추고 DPI 감도를 100씩 깎는 거야. 800에 0도 써보고, 700에 0 써보고, 아, 그래도 좀 빠른 것 같은데? 600에 0 써보고, 아, 600에 0도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그럼 500에 0 했는데, 500에 0이 조금 살짝 느린 것 같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 느린 것 같으면은, 그때 게임 감도를 한 1에서 10 사이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막 DPI 감도 400에 뭐, 감도 4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DPI 600에 감도 0, 600에 감도 이제 10 밑으로. 게임 감도를 제가 써보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막20 넘어가면은 뭔가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이게 강박증인지 모르겠는데 1에서 10 사이, 0에서 10 사이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DPI를 위에서부터 깎는다는 생각으로 감도 맞출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DPI는 마우스 고유 감도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사시면 마우스 웨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원 DPI가 1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감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이제 좀 맞추기도 쉬워요. 왜냐면은 막 20, 30 올라가 버리면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좀 이상해가지고. 저도 지금 400에 3이잖아요. 너무 감도 깎으면 이거 어깨랑 손목 힘주면은 그또 인대 나가니까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뭐, 근데 본인이 그 감도를 오래 써갖고 잘 맞으면 괜찮지. 그 쓰면 되지.